네, 이번에는 4대강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야당 측 입장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간사죠. 박수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는 이번 4대강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지금 앞에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의 발언도 잘 들었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초에 이제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1차 발표를 했잖아요. 예. 자, 그 감사원 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여전히 그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함께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런 양심 선언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 대한 그 결과를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조혜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주장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소모적 논쟁 그만하자 국력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결과적으로 아니 어떻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안 좋은 결론을 예정하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쟁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 4대강과 이런 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를 누수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작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문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있던데요. 예. 아니 어떻게 보호 밑을 물이 흐르는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호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누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애초부터 만약에 이 파이핑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 누누이 지적해왔고 그것은 토목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네, 근데 앞서 그러니까, 이제 뭐 새누리당 입장은 보강을 하면 되고 네. 또 이제 너무 야당 측에서 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도 예. 이 문제를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는 이야기지 어떻게 야당이 그런 것들을 안 좋은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억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지난번 감사원 결과에서는 이 창녕보, 합천보 두 곳에서만 이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현상을 용수 분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번 조사위원회 결과는 용소슴 현상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두 군데였던 곳에서 아홉 개의 보를 조사했는데 여섯 곳에서 이런 파이핑 현상으로 보이는 용소슴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점차 이것이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1cm가 1~2m가 되고 그럴 때 국가가 그걸 놔두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그걸 놔두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봐야지 이것이 가서 서로 뭐 찬반 논쟁하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지적됐던 문제들이 예. 사실은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물이 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고 녹조 현상 좀 아까 말씀하셨죠. 예. 분명하게 그것이 유속 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이런 결과를 내놓는데 예. 그것이 전체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이제 경제성 문제 아까 말씀을 네.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그 성과는 추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번 보고서가 어떤 면제부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짚지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담합 비리 문제도 있고요. 지금 경제성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이 경제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자화자찬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경제성 부분 아예 평가 대상에 넣지를 않았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비자금의 조성 문제,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나 경제성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이 생략되었는지 이런 적법한 절차 과정을 거친 것인지 그리고 이 수천 페이지에다란 조사 결과 이 세부 데이터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면제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밀 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사위원들을 애초에 중립적 인사라고 말씀하시던데 중립적 인사는 그렇게 찬반 토론이 국민적 논쟁이 벌어질 때 그분들 침묵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동조했던 분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이에 반대하던 야당과 시민단체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조사위원회가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기왕에 이런 뭐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 세부 조사위원회를 만들든 국정조사를 하든 무엇은 할 텐데 이때는 반드시 그렇게 이 4대강에 대해서 반대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날카로운 눈으로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수질악화 네. 문제도 사실은 뭐 이게 뭐 낙동강 상류 일부만 문제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수질 문제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가장 최악의 경우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진심을 가진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조혜진 의원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지 어떤 정쟁만 일으키는 것이다. 여론도 네.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가능할까요?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의 그런 태도가 정쟁이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국민적 시각이 정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어떤 왜 새누리당은 갈등하면 정쟁,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야당과 시민단체를 그렇게 목소리를 묵살하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차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4대강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러한 진정이 담긴 목소리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감사를 보면은 이제 장차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공사 규모가 부풀려졌다 뭐 이런 감사 결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제가 누차 저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위장 사업이다 하는 그런 의혹을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수심을 6m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4대강 공사의 사업비가 무려 4조 원이나 부풀려진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정쟁을 이야기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4대강의 작은 문제라도 있다면 예. 그것을 조혜진 의원의 말씀대로 제대로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정확하게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보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강의 출발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이제 네. 자원외교 문제라든지 방산비리는 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난 여야 2+2 합의 때 빠졌지 않습니까? 이 4대강 조사가. 네. 그렇다면 이제 힘이 빠져버렸다. 그렇다면 4대강 조사는 좀 동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12월 10일 날 합의를 했죠. 예. 거기서 그 합의에서 4대강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예.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합의에 의하면 그날 오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 4대강은 결국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4대강의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요구가 있을 때 예. 국정조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